6시 10분 전이네요. 상쾌합니다. 무궁화를 보니까 작년 무궁화가 생각이 납니다. 작년 무궁화를 거의 한 최소한 5천 장? 만 장? 엄청나게 찍었었는데, 대전 인근 지역에 있는 무궁화는 돌아다니면서 다 촬영을 했었어요. 무궁화 공모전이었는데, 독립기념관도 갔었고요. 독립기념관에 무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참. 오늘은 추억에 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 무궁화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. 무궁화 괜찮은 사진이 참 많거든요. 배터리가 벌써 얼마 없습니다. 치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이 치매가 나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일이지.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, 최근에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최근에 이제 치매 예방 50가지라는 글을 읽었어요. 와, 근데 최근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, 잠깐, 새소리 들리시네? 좀 전에 났었는데, 까치 소리 같은데? 까치, 저 까치 한 마리 있어요. 보이세요? 제가 보여드릴까요? 까치, 까치, 어이구, 까치, 까치. 까치. 저기, 가로등, 날라갔습니다. 안타깝네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약간 건망증이 예전에 비해서,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제가 워낙 컴퓨터에 있으면, 뭐 이거 했다가, 갑자기 생각나면 또 저거 했다가, 여러 가지를 제가 하니까. 어쨌든 지금 비가 어제 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공기는 상당히 상쾌합니다.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참 어제 마침내 폭식을 했습니다. 누가 김치전 그리고 만두전골 얘기해? 아, 진짜 어제 집에 한 10시 반쯤에 들어왔었는데. 조절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 모르겠는데, 스마트 헬스케어, 거기에, 상위 1%에 속했었는데, 지금 모르겠네요.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지금 확인해 봤는데 제가 삼성 헬스 전체 사용자 중에서 많이 떨어졌네. 상위 5%에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같은 나이대 사용자 중에 상위 8%에 들어 있어요. 근데 결국에 상위 8% 같은 나이대 상위 8%라는 거는 야, 이거 제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걷는다는 거잖아요.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. 야, 분발해야겠습니다. 야, 이거. 참. 지금 저는. 또 새소리.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인데.
옛날에 제가 살던 곳은 아파트 단지라서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죠. 여기, 와, 이 냄새. 아, 이 냄새를 실시간으로 그냥 제가 봉지에 싸서 전해드리고 싶은데. 와, 이거 차가웁니다. 야, 이거 얼마 전, 올말에서 요초에 제주도 있었잖아요. 제주도 그 오름, 뭐 밭돌 오름, 그쵸? 검은 오름, 뭐 이런 쪽에 밤에서 느꼈던, 와, 그런 공기, 그런 냄새. 아,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. 야, 제가 왜 이런 곳을 몰랐지? 야, 저기, 저 위에 혹시 보이시나요? 안개가 꼈는데, 한번 제가 줌인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거기가 식장산 그 해돋이 전망대고,